사람을 찾는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네.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? 그리고 그 사람을 왜 찾는 거예요, 도대체? 아, 제가 이제 1년 전에 진호기 굿을 이제 해드렸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전화를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손님이 이렇게 홍삼 이렇게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죠.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굿이 이제 다 끝날 때. 네.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선물 세트니까 예,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. 받았는데 이제 솔직히 저는 홍삼이란 걸 솔직히 잘 안 먹는 편이에요. 근데 이번에 전화 옮기고 하면서 할아버지 전에 이렇게 올려놨던 거를 이렇게 옮기고 정리하다 보는데 1년 동안 올려놓은 거예요, 그거를? 잘 안 먹으니까요. 아, 그래요? 예, 이제 치워놨었죠. 예. 근데 종이 가방 안에 이렇게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. 예. 뭔데? 어, 뭐야? 그리고 봉투를 봤는데 메모식으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놓고서는 현금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. 200만 원?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진옥이었어요. 그 아버지의 진옥이었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정장을 되게 좋아하셨대요. 정장을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딱 오신 거죠. 그래서 진옥이 굿을 준비하기 전에 보통들은 뭐 다 태울 거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아무거나라도 이렇게 좀 싸구려. 그죠?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그때도 이제 구두하면 뭐면 그냥 너무 그냥 하나하나 생각이 없었어요. 파크랜드 말해도 되죠? 이거 매일 그런 생각 없어. 갔는데 혹시 또 알아? 파크랜드 광고 들어있지? 근데 갔는데 정말 제 손에 가는 거를 그냥 가격 따지지 않고서 제가 다 골랐어요.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. 네. 아버지 돈이죠. 근데 그 점원이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. 그 점원한테 굿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선물해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택을 하나도 제거를 하질 않았네요. 근데 그 굿을 할 때 이제 옷을 태울 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옷을 딱 올렸는데 뭐 수트 하나에 뭐 몇십만 원, 뭐 넥타이 하나에 20 얼마, 바지 하나에 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굿을 잠깐만요 이렇게 하더니 이거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닌가 아시죠? 이렇게 확인까지 하더라고요. 속으로 저 혼자서 저 파크랜드 저먼저서 어떡하지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. 솔직히 저는 어차피 제 돈은 아니고 실력님 몫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다 챙겨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. 자 그런데 그 즉슨 그 이제 진옥이 굿이 어떻게 된 거냐 또 올라가야 돼요. 그 진옥이 굿이 한번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그런 곳이에요. 진옥이 굿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진옥이 굿을 했었대요. 근데 진옥이 굿날 신고 날짜를 잡았다. 이거 엄청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신고 날짜를 잡고 거기서 한번 2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 날렸다 그러죠. 근데 그렇게 하고 되게 마음 아픈 돈이었어요. 나머지 아버지 사망 보험금이 남은 돈이었었어요. 그런데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받겠냐고 그거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에도 되게 부산까지 여기가 내려오는 데까지도 되게 마음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곳이었고 또 지금 또 생각을 하면 저랑 그 동생 이제 제가 동생 언니 동생이 이렇게 지내는데 마음이 되게 지금 또 동요가 되는 게 그 동생은 지금 세상에 신장까지 차렸다가 회양을 했어요. 그 멀쩡한데. 근데 부부 사이도 그렇고 애는 애들은 놔두고 선생님 그 아빠 보험금 사망 보험금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 그 아이만 혼자 가서 계속 기도해라 그러니 산 그리고 밤 기도 이러면 애가 벌써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. 세상에 그런 돈 나머지 절반을 이제 나머지 돈을 해가지고
저한테 이제 해달라 해서 왔는데 그 거기서도 쫓겨서 그 나머지 돈을 200만 원 저한테 고맙다고 있는데 동생은 또 연락이 또 안 되는 거 보니 아예 이제 이쪽 신앙, 투석 신앙하고는 아예 그냥 등을 지고 생각도 하기 싫은가 보자.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. 차라리 그거면 좋죠. 근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. 단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다가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정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. 홍삼은 내가 진짜 먹을게. 홍삼은 정말 먹을게. 대신에 아무 일도 없다고 연락 한 통만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이쪽이랑은 아예 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그래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말에 다른 사람 말에 휩쓸리지도 말고 너는 너 생각하는 대로 앞길로 그냥 병원 생활 잘하면서 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200만 원 돌려주실 건가요? 그럼요. 그럼 어떻게 알고요? 그분 이름은 얘기 못 하잖아. 그쵸. 어디 사는 김씨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? 양양에 사는 김씨야. 김씨야? 응 진짜. 오씨 나 용감하네. 용하다. 양양에 사는 김씨? 네. 네. 양양에 사는 김씨야. 보고 있니? 언니가 너 가끔씩은 아니야. 생각날 때마다 어디가 어디 기도를 가던 전문하지 기도를 하던 네 기도는 항상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단다. 그러니 제발 마음 자중 잘 하고 엄마도 잘 모시고 동생도 그렇고 아빠도 잘 계시도록 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 착한 마음 버리지 말고 참 맑은 마음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. 꼭 연락해주길 바래. 돈 받으러 와가 빠졌는데. 아 돈 받으러 와. 돈 받아가세요. 꼭 받으러 와 진짜. 진짜 꼭 와라. 꼭 언니 진짜 마음 되게 불편해. 알았지?